토스가 좀 잘해야 되는데. 아, 깜짝이야. 투력 토스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왜 네. 계속 무너지는 거냐고요. 저그가 기다리고 있다. 입 벌리고 있는데 그 입 벌린 쪽으로 들어갑니다. 분석을 예. 좀 해보란 말이죠. 아, 왜 프로토스가? 왜? 그럴 땐 저그를 피해서 테란을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아,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헝그랩 스타즈리그 16강 2회차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서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정말 오래간만에 뭉쳤습니다. 이수원 임성철 해설위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4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고요. 네. 16강 조별 플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8강 이후엔 토너먼트예요. 네. 보면요. 구성훈 선수가 지금 무너졌고 거기다 연보성 선수 패배를 했습니다. 시드권자들이 네. 패배를 기록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헝그랩스타즈리그 16강 1차 경기 박주호 선수의 모습이에요. 예. 자, 애아빠의 둘 무조건 예. 이겨서 여기 박주호 이름값이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선수는 어디서 게임을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이렇게 진짜 정신없이 공격만 하는 선수 처음 봤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A조 두 번째 대결 2-1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진영 박주호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한상궁 선수 잡을 준비라고 나왔어요. 빨간색 저거가 한상궁 선수죠. 네, 문제는 통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구멍 있어요. 구멍! 자, 지나갔어요. 한상궁 달려야죠. 예, 캐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본진화 쪽으로 무조건 지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지금 상황에서는 당황을 하지 말고 자, 지금 정찰을 보내고 있는데 추가 정량이 나온지를 판단을 하면서 아, 추가 진료 숫자를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들어온 것 자체가 정말 까다로워요. 계속해서 컨트롤 해주면서 이리저리 흔들 수 있는 한상궁 선수입니다. 이제 스파이어가 완성이 돼요. 네, 스파이어가 완성이 될 때 여기 지금은 빨리 컷웨어 찍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저 스커지의 위협에서만 벗어나게 되면은 네, 컷웨어가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캐롯 끼고 수비를 할 수 있어요. 오! 야! 깨봐요! 깨봐요! 에어파이 컨트롤이니까! 이게 박수로 말씀이니까 현역 때보다 더 잘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미스테리인데 어쨌든 뉴탄스 한계하는 플레이도 산계! 타를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네, 공유력된 질럿인 이쪽을 계속 괴롭히는 이런 가운데 암바랑이 돌아가야 가스가 돌아가야 지금 아칸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미, 예. 미친 듯한 공격력입니다. 예. 계속 공격! 히드라마! 자, 이게 그냥 어! 자 달려야죠! 예, 달려야죠! 예. 아칸 올라가죠! 저글링도 달려야 되고! 예. 네. 자, 이게 지금 히드라 양으로 지금 수비하겠다라는 건데 야! 자, 앞마당! 위치는 지금 일단은 한상부 공격하셔야 되거든요! 자, 뛰어! 아칸! 아, 아칸! 네, 들어오는데 여기 하나! 네! 히드라에 막히나요? 예. 자, 히드라에 슬슬 막혀가 붙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러커가 없다면은! 자, 옛날에! 봐야죠. 결국 프로토스가! 어? 자, 성이 아니라 왜 아칸이죠? 성이 아니라 왜 아칸이죠? 야, 여기 한 방! 자, 그래도 공사업 질럿으로 어느 정도! 예, 히드라! 히드라가 아직은! 아, 예. 아이고! 결국은! 아, 드라군 나오기 전에 한 번 또 소비를 했던 게! 그니까! 병력을 뒤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싸우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내려갑니다. 지지! 한상궁 선수 이번 경기 박주호 선수 잡아내면서 자 A조에서 1승을 기록합니다. 네. 자 오늘 임성춘 해설위원의 예언이 100% 맞아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브루드워가 보여주는 프로토스와 저그 전에 어떤 진짜 핀튕기는 싸움이죠. 예. 네. 아, 좀 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박주호 선수가 너무 좀 아, 허무한 경기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이 초반부터 중반까지 끈기하는 그런 공방 아 최고의 경기였네요. 그렇죠. 저번 조지명식 때 네. 보는데 굉장히 사람 하나가 좀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좀 아, 너무 연습을 너무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영화같은 플레이를 잘하는 진영호 선수 아직 준비하고 있고요. 박주호 선수를 함께 펼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영호 선수예요. 예, 아, 리버풀에 제라드가 있다면 네. 아, 예, 스타즈리그에는 진영호 또 박주호 선수는 아, 이대동 선수와 함께
이 스타크래프트 1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2주 두 번째 경기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5채 진영화 선수의 진영입니다.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 진영화 선수가 박준우 선수에게 채팅으로 너랑 게임하는 게 참 불편하다. 질 줄 알고 게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박준우 선수의 대답은 노코멘트. 그렇죠. 예, 안정적으로 수비해놓고 그 다음에 넥서스는 앞마당 쪽에서 그냥 무난하게 돌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제 추가학정 10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준호 선수. 예. 저희가 좀 밀어드려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이제 다음 시즌에 우리 볼 수 있어요. 해설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예. 예. 거의 뭐 한 4년, 3,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떨릴 것 같았는데 하다 보면 또 돌아오니까. 야 이거 이걸 빙기을 통하여? 네. 예. 근데 이것도 자. 지금은 예. 여기는 질럿이 본진의 게이트가 많기 때문에 캐논 하나는 지금은 깨졌지만 나머지는 지금은 괜찮고요. 아, 앞으로도 건물의 지가 정말 잘 돼 있다 보니까 예.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질럿들이 자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했죠? 예. 네. 저 저글링을 잡기 위해서 한 질럿 둘 셋 정도만 지금 배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야 건물 뒤에서 네, 눈 때리고 있어요. 예, 미네랄 뒤에서 7킬 파먹고 있죠? 네. 저글링 컨트롤러 하다 보니까 이적 신경을 제대로 예. 못 썼어요, 맞지? 예. 그리고 지금 게이트웨이가 엄청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상대방을 어느 정도 그 저런 식으로 병력 위주 생산을 하게끔 해놓고 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네, 드래곤 돌리면서 아카르 있죠, 들어가죠. 네, 아카르 지금 드라곤의 보디가드 역할만 지금은 해주면 되는 거고. 예. 자, 그래도 병력이 꾸역꾸역 나와서 성큼에 찔리고 이렇게 해서 막히면 뒤는 없습니다. 메탈리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커세요. 커세요. 자, 이것도 이거지만 저 병력을 막아내야 의미가 있는 그런 견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진행 면역과. 아, 여기에서 이거는 대충 어영부영 막히는 그림이고요. 예. 예. 뮤탄, 근데 병력이 추가적으로 도움을 했습니다. 자, 드라군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네. 자, 진럿 뒤쪽에 배치해놓고. 자, 뚫어내야죠. 예. 네. 후속타가 지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뮤탄은 지금 본진을 털렸기 때문에 진영화는 지금 여기를 못 뚫으면 경기 그냥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병력 흐름이, 병력 생산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추가로 건설한 저 성큰들의 위치가 너무 좋고 또 이 드라곤들로 해처리를 다 깨고 상황이 아니라서 스탑 뮤탈! 자, 이거 지금 앞마당 하나만 먹고 아 공격 가서 그냥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끊어버려. 다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병력 최대한 뽑아놓고 예. 자 상대방의 병력을 끊어내는 것이 답이에요. 네, 밀어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더 뒤를 지금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적어도 지금은 뮤탈리스크가 한번 소비가 되면 나머지 미네랄은 저글링 위주로 많이 찍었기 때문에. 뮤탈을 다시 뽑기는 어렵고 자 아칼 하나가 큰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막으면 예. 뮤탈을 한꺼번에 잡아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시 뚫어버릴 수 있거든요. 들어가야죠 밀어버리죠. 정돌에서 지금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오하이트리 상태에서 해처리가 하나 깨졌고 11시에는 병력이 오는 시간이 좀 길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병력이 쌓이지 않게 끊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결국 이제 뮤탈스크를 앞마당 쪽에서 싹 녹여버리고 앞마당을 지키던 아칸이 정글링이 모이는 타이밍에 확 올라가서 그 진럿과 함께 정글링을 왕창 잡아먹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으면 최고인데 자 일단 그래도 아칸 하나로 정글링 한참 녹이긴 했는데 네. 아 이게 앞마당 뮤탈리스크를 막을 병력이 나와 있질 않네요. 수비할 병력이 없습니다. 네. 스타레드폰은 꺼졌고요. 그래도 뒤가 없죠. 예. 드라곤만 건물을 깨기 위해서 드라곤만 가면은 저글링에게 막히고 또 진란만 가면은 뮤탈에게 막히고 이런 그림이 계속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박준호 선수가 병력을 갖춰서 지금 맞춰서 잘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막을 만한 병력을 제재.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경기 박준호 선수가 잡아내면서 1승을 기록합니다. 박성균 선수와 더불어서 박준호 선수 1승으로 1위로 올라가네요. 예, 아, 이 프로토스가 힘든 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상대방은 저글링 위주의 그런 주력 병력 구성인데 나는 더 비싼 드라곤까지 뽑았는데 아쿠까지 뽑았는데 그걸 왜 지는 거야? 네. 이게 각계 역할을 당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토스가 계속 공격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정신이 없었어요 되게. 하나도 없었죠. 네, 이제 프로브 본진에 이제 다 빠졌을 때 이제 아 이겼구나 딱 이때 생각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